머리가 많이 좋아. 나무가 많이 커졌어. 최근에 깨달은 게 있는데 적응해보고 있어. 후각을 먼저 앞으로 내밀면은 이쪽이 이동한단 말이야. 그래서 지금 왼발의 체중이 이렇게 점점 서서히 실려. 지금 이때 이 모든 발이 이불로 들어간 건데,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, 이렇게 지금 밀어낼 때 지금 이 발이랑 여기 골반, 허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한번 펴져야 돼. 밀어낼 때 이 밀어낸 힘이 이 발가락까지 전달이 돼야 돼.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무릎이랑 여기가 잘 안 펴져. 내가 이렇게 펴내야 돼. 엉덩이가 살짝 뒤로 빨려 이러면 그래서 밀고 끝까지. 자, 나 이 후각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밀어줘야 돼. 그리고 이렇게 밀면은 앞허벅지가 계속 털려. 레버 털리고 있단 말이야. 근데 레버 이렇게 위아래로 쭉쭉 밀어내는 모양새가 되는 거야. 발톱부터 손끝까지 한 팔씩 더크하는 느낌으로 더크 사람들 뒤로 많이 안 가. 근데 이런 걸로 하면은 조금 수월하게 연습할 수 있어요. 무게 피드백이 있으니까. 밀어내는 것 같아. 보이지? 발로. 저기서 먹을까? 이게 근육은 좀 덜 지치는데 호흡이 지치는 거랑 그 신경계 지치는 건 똑같아. 근육은 덜 힘든데 효율적인데 결국에는 많이 했잖아? 힘든 거야. 똑같이 힘든 건 똑같아.
Yeah.